입니다. 정부가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펴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대 2조 달러, 약 2,546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가 GDP의 0.5% 수준인데 미국은 GDP의 10% 규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 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이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대해서 선거용 포퓰리즘,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골몰했는데 긴급 구호 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재의 국난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가 8,600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는데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에 3,271억 원을 배정하고 중위소득 117만 7천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지하 힘을 모으고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며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나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의 사례와 같이 콜센터나 교회, 요양병원, PC방, 노래방 등 밀집된 장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지자체별 필요 상황에 따라서 PC방, 노래방, 학원 등의 운영 중단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종교시설에서의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하시고 힘겨우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중국과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모델이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호평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